왜? 허리케인 라디오. 예비 슈퍼스타들의 인큐베이터 서바이벌 힘든 시간.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힘든 작곡가 김태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가습기 성대 뉴스타 신성 씨가 가수 유민지 씨를 꺾고 2승에 올랐습니다. 오늘 신성 씨와 한판 승부를 겨룰 힘든 싱어는 누굴까요? 16살 때 처음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뒤로 트로트 소녀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지역 축제에 초청을 받았대요. 와우. 이후에 고3 때 나간 미스트롯 100인 예선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아쉽게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했답니다. 그 탈락을 반판 삼아서 제대로 가요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수 우현정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 소녀 가수 현정입니다. 16살 때부터 가수 활동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올해로 몇 년 차 가수예요? 올해로 4년 차 가수가 됐습니다. 하도 어리셔가지고 그런데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죠. 김태현 씨. 보통 제가 나이를 잘 못 외우는데 이분은 외우기가 쉽네. 2000년생이시래. 아니 16살 때였으면 감사. 트로트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뭐 BTS든 뭐 있잖아 아이돌들 노래들 네. 그런 거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일이 있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홍진영 선배님의 사랑의 배터리를 불렀었거든요. 한 소절 해보세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예. 이때 딱 했는데 친구들하고 선생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나는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셨구나. 청취자께서 그러면 19MD 증선녀뻘인가요? 증선녀는 아니고 손녀도 아니고 사실 예. 딸은 아니고, 예, 그죠? 딸 정도는 되시는 거죠, 뭐. 자, 우현정 씨가 그 또 미스트롯에 이제 출전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백인 예선에서 몇 등? 3등! 미죠, 미. 3등! 미 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어려가지고. 그때 퇴근? 네, 일찍 이제 집에 보내주셔서 몰랐었어요, 미가 된지. 근데 전화로 작가님께서 현정아! 너가 미야 이러시길래 장난하시는 줄 알고 몰래카메라인 줄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가님 막 이랬는데 딱 그때 진선미 발표하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인터뷰할 때 현정씨가 미가 됐을 축하해요 하는데 아 진짜 내가 민가? 이렇게 정말 꿈만 같았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요. 그 고등학생 때부터 지역 행사 많이 다녀서 유명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행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멘트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멘트 예를 들면 딱히 간주가 나오잖아요. 그때 딱 여러분들 선물이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하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박수치고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때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셔야죠 다같이 소리 질러 하면 이제 아 하면 이제 분위기가 알랄랄라 되는 알랄랄라 여보세요 네. 그거 한 40 넘어야지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주 업되는 네. 텐션 좋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라고 그러는데 고향이 네. 부모님은 지금 대구에 안 사시고 이제 딴 데 서울 쪽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대구에 사세요? 네, 부모님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코로나19 어떻게 괜찮으세요, 부모님은? 지금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신데 부모님 이제 집에 옆집이 코로나 확진자님이시고 이제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직장도 네. 옆에 있는 직장분이 확진자님이시고 이제 예. 그래서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 국민에게 우현정이라는 이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나 우현정 이런 가수다. 30초 PR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에서 인사드렸던 비타민 소녀 가수 우현정입니다. 언제든지 꺼 불러줘. 지금 저는 신곡 내 이름을 불러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저 현정수를 불러주시면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현정수 불러주실 거죠? 안 불러주시면 현정수 삐짐! 언제든지 꺼 불러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또 불러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만해 좀. 야, 완전 앙증맞다.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네. 어떻게 신성 씨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유튜브하고 문자로 신성 씨도 네. 말 좀 붙이라고 좀 난리 났어. 자, 우현정 씨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바로 지난주 챔피언이죠. 삼성 16대 가왕에 도전하는 와우. 뉴스타 신성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에 도전하는 챔피언에 도전하는 가수 기보이즈 가수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성 씨 고향 충남 예산에서 신성 씨를 모르는 분들이 없다면서요? 네, 막 다녀다 보면은 어우 가수 신성 씨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고요. 또 아무개집 또 아들이 또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다니다가도 이제 멈춰가지고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동네 아저씨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산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래 사셨죠? 제가 그렇죠. 토박입니다. 아 진짜요? 예. 나도 일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유명해? 아 예산의 아들로서 네. 오늘 예산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충절. 예, 예자가 그 예절 예자를 써가지고요. 맞아. 예, 그만큼 산자는 매산자 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산이 좀 있다 보니까 산들이 좀 이렇게 인사하는 듯한 모양이어가지고 산도 예절이 바르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산도? 예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예산에 딱 들어가면 산이 인사라는구나.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예산 사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출렁다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00만 돌파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무엇보다 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미남 미녀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산 자랑 목욕하는 데도 있잖아요. 덕산 온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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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예산 자랑 좋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 네. 우현영 씨가 막 소개하시면서 네. 뿌잉뿌잉 막 귀여운 척 많이 하셨잖아요. 예. 우리 가습기 보이스 신성 씨도 팬들에게 지금 듣는 분들 보는 분들 지금 그치. 많이 계세요. 아, 진짜요? 응?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카메라 네. 보고서 중저음으로 뿌잉뿌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오네어 옆에 카메라 보고 아 여기 보고 와서 이거 저거 TBS 써 있는데 저 카메라 보고 지금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아우 느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강 도전하는 신성에게 열심히 투표해 주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그게 낫다. 자기 게 낫다. 자 신성 씨하고 이제 오현정 씨 이제 대결을 시작할까요? 네. 자 두 분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실력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분 뭐 다 가수시고 오늘 뭐 긴장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대결에 앞서서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가 네. 오늘 대결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아 우리 우현정 씨 살짝 긴장했어요? 아우 너무 떨려요. 떨려요? 신성 선배님께서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현정 씨의 네. 이 텐션이 그러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몸이 매너 모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현정의 네. 텐션이 네. 이 중저음의 신성 목소리를 막 오늘 흐트러 놓을 것 같은 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흐트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신성 또는 우현정, 우현정 또는 신성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점이 70입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우현정 씨 도전자 노래부터 들어볼 건데 어떤 곡입니까? 첫 곡은? 네. 트로트계 갓대리 홍진영 선배님께서 김영철 선배님께 주신 곡으로 저에게 미스트롯 백인 예선전 미 왕관을 줬다 따르릉 준비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가서 라이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까 저 마이크 테스트 다 해보셨죠? 예. 신난다 신나. 떨린다 그러면서 몸은 안 그래요. 지금 힘든 싱어 하면서 2000년생 가수나 아마 최연설 것 같아요. 우리 예. 중학생 가수가 있긴 했었는데 아, 참 그랬었나? 성인으로 치면. 아 그러네요. 예. 우현정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우현정 씨가 부릅니다. 따르릉 박수. 내가 네 누나야 지금 이 순간을 불태우실 분들은 다 같이 파이어 파이어 자 이거 yeah. 라디오만 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2,3,4 네가 먼저 만나자 너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네 탓을 하지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누나 정치자 시청자분들도 1,2,3,4 네가 먼저 날 참여하지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먼저 꽃물 뺏지 내 탓을 하지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마 누나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 마 후회하겠지 마 큰 소리로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이제 따르릉 여러분들과 함께 갈게요 한 번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눈눈난나 내가 네 누나야 눈눈난나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야 여러분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뉴스타오라버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오랜만에 소리 질러 신성 좋아할 때 아니야 위험해 지금 여러분들 한점씩 비타민 에너지 받고 비타민 충전하고 가세요 우현정 씨 따르릉 잘 들었어요. 신성 씨 예, 예. 같이 막 신나서 부를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중점 끝났어 지금. 지금 신성 팬분들 빨리 짚어봐세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주 발랄한 무대 잘 봤습니다. 우현정 씨 고생하셨고요.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고 자 이어서 신성 씨 노래 듣겠습니다. 신성 씨 어떤 노래입니까? 첫 곡은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이게 제 중학교 때 히트했던 노래거든. 네, 그거 그럼 나이가 들통나지 않습니까? 자, 네. 인태 씨, 신성 씨 신곡 선곡 어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뭐 들어야 될까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잠깐 문자 왔네. 19 형님, 김태현 작곡가님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신성 씨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한 표 보내요. 저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현정 씨한테 그렇게 한 표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이거 딱 이 제목이 나오자마자 딱 느껴지네요. 님과 함께. 야, 제대로 맞불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신성 씨가 오릅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박수. 컴온. 예. 이거 유튜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무가 시작됐습니다. 신성! 저 푸른 추원 위에 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야, 똑같다. 봄이면 씨앗 뿌려, 아,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자, 다 같이 한번 갈까요?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혹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조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예! Yeah! 맞아! 그런 추억 위에 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예! Yeah! 예! Yeah. 컴온! Yeah. 신성이 청바지 꾸며주고 싶대. Yeah. 님과 함께, 신성 가수님과 함께 신나서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뉴스타 가방 가자!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조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다시 산다면. 예, yeah, 맞아. 그런 추억 위에 따라 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예. 이야,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현정 씨 그쵸 다 네, 취소돼가지고 그쵸. 행사를 여기서 다 그냥 푸시해요. 못한 행사들을. 어? 자, 청취자 문자 왔어요. 님과 함께 신성 가수님과 함께 신나서 춤을 안 출 수가 없었다. 네, 아까 읽어드렸고요. 네, 아까 읽었나요? 네, 신성님 찢어진 청바지도 아까 읽어드렸고 쿵쿵 따라가 뭡니까? 19형님 마이크 그거 왜? 아까 마이크 확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따라서 부르지 마세요. 네. 아니 신성 씨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야. 이 남진 씨가요. 이 뮤직비디오가 있어. 저 푸른 초원이. 네, 네. 저 봤어요 유튜브로. 저도 응?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 가죽 청자켓. 예. 오, 예, 보셨구나. 그거 입으시고. 네. 그 진짜 풀밭에서. 맞아요. 저 푸른 초원이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탁 치는 거. 아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형님 그래. 저희가 분위기 지금 다 뛰어났잖아요. 그래요? 네. 가라앉히면.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현 씨, 네. 두 분 1라운드 이제 다 했는데, 자, 중간 평가? 아, 저도 그냥 허걱거리네요. 계속 춤 따라서 하느라고. 네. 진짜, 뭐, 맛깔난 그 고등어 구이나 뭐 그런, 그 맛있는 그 고등어 구이에다가, 현정 씨 그 상큼한, 그 레몬 라임 같은 걸 쫙 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멘트 좋았어요. 만약 점수를 드린다면은, 네.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대1이야. 캐릭터가 확연히 다르고, 두 번째 후반전이 아주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예비 슈퍼스타의 인큐베이터 서바이벌 힘든 싱어 우현정 씨와 신성 씨의 2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비 슈퍼스타들의 인큐베이터 서바이벌 힘든 싱어 두 번째 대결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신성 또는 우현정 또는 신성 적으셔갖고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점이 70%입니다. 조금 전에 저 신성 씨가 네. 옆방에서 지금 유리창 너머로 보이잖아요. 강재현 아나운서 뉴스하는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다가 사람이 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강재현 아나운서요. 라디오에서 많이 듣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네. 이제 제가 교통방송 가끔 이렇게 틉니다. 하다 예. 보면 이제 뉴스 진행할 때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바로 하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눈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했죠. 네. 자, 예, 문자 게시판에 신성 씨 팬들이 많이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현정 양 응원 문자는 네.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인데 기죽지 마시고요. 아이고,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현정 씨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곡은 1세대 싱어송라이터 국민여왕 트로트 여왕 우리 심소봉 선생님의 와. 사랑밖에 난 몰라 준비했습니다. 네, 가서 준비해 주세요. 네. 김태현 씨, 우현정 네. 씨
두 번째 선곡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텐션이 확 있다가 이렇게 네. 또 차분한 노래를 해주신다니까 네. 어떻게 들을지 궁금한데 그 뭐 심수봉 선생님 노래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이 젊은 21살 21세의 소녀가 부르는 그 감성은 어떨까?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현정 씨, 자 노래 두 번째 하기 전에 지금 저 청취자분들한테 응원 문자 좀 달라고 청취자분들한테 어필 한번 해보시고 노래 불러보시면 어때요? 청취자 여러분들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뭐라고 보내야 되죠?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보내야 돼요? 우현정 화이팅! 이렇게 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현정 씨가 부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박수! 신성 문자 하나 보내봐. 네. 현정양 라이브 최고 너무 좋아요. 우현정 화이팅. 크크크 택시에서 듣는데 구성지고 좋네요. 연차 써서 기분 좋아요. 짱짱. 연차 휴가 지금 보내고 계신가 보다. 네. 사랑밖에 난 몰라. 잘 들었습니다. 우현정 화이팅. 트롯 차세대 제목. 21세니까 정말 차세대 제목이죠. 우현정 양에게 한 표를. 자 어떠셨어요? 두 번째 노래 부르고 났더니. 아우 제가 이거 사실 라디오에서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서 너무 떨렸는데요. 긴장이 됐었어요? 네 긴장이 너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한 것처럼 네, 불렀습니다.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노래하실 때 네. 보니까 그 몰입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표정도 좋고 몰입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퍼포먼스도 좋고요. 네.
자, 이어서 이제 신성 씨 네. 라이브 두 번째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대한민국의 순위를 찾으러 가려고 네. 18세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18세 네. 순위. 나훈아 씨. 네. 자, 가서 준비해 주세요. 야, 이 네. 노래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맨 처음에 그 가사 뭐죠, 신성 씨? 살구꽃이 필 때면 할 때 이걸 예, 어떤 버전으로 부르나요? 본래는 좀 이렇게 앙증맞게 귀엽게 좀 살구꽃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중저음으로 가나요? 아, 미리 안 가르쳐 주나요? 아, 네. 좀 귀엽게 부르시냐고요, 이거를. 조금 느낌을 좀 저음을 빼고 네, 좀 맛깔스럽게 조금 맛깔스럽게 네네. 앙증스럽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신성 씨가 두 번째 곡 부릅니다. 다음 날 18세 순위 박수. 살금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가늘면 뜻으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지는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예! 전부장까지 내려가요. 중저음만 좋으신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좋네요. 와 신난다 신성.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가는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지는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갈까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자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자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난 가야 해 순이 찾자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나시는 18세 이름은 순이 무릎팍이 지금 저 청바지가 다 해진 왜 없어서 그런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 신난다 아들아 막걸리 갖고 와 18세 순이 말고
38세 나연이도 좀 찾아주세요. 오늘 가왕은 뉴스타님 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우현정에게 한 표 주고 싶은데 고향이 예산이라서 신성에게 아, 진짜. 아니 아까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또 있었어요. 아니, 대구 분들 안 계세요? 우현정 씨한테 한 표 주세요 좀. 네. 아까 다른 분께서도 그랬거든. 아 저도 우현정 씨에게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제 남편이 남진 팬이래서 이거 뭐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예, 신성 씨 노래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같이 하라고 그래서 좀 같이 한 거예요. 네. 가야 해, 가야 해. 네. 네. 반복적인 패턴에 신성 씨 다음부터는 아, 그러니까, 같이 네. 하세요 그러지 말고 네. 누구를 콕 찍어서 네. 너가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부르다가 야 가수하고 그냥 일반 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거구나. 가야 해 고야 해 곡은 따라 살 수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부분 뭐야 순이 찾아가야 그럴 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저음으로 갈 때 네. 또 찾아가 그것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부행기도 가수시잖아요. 인생 뭐 있니? 됐어요. 그 가사에 이제 살구꽃 필 때면 이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무렵이 언제예요? 살구꽃 필 무렵이? 봄철이죠. 언제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 네. 살구꽃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분홍색 살구꽃 피어 있는 거. 되게 예뻐요. 아, 그죠? 예. 벚꽃이랑 좀 똑같이 모양 같은데 색깔이 조금 더 분홍색. 정확히 하는 거. 네. 정확히 하는. 제 별명이 워낙 이름이 일구라서 어릴 때 별명은 살구였었어요. 아. 그리고 시골집에 실제로 큰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고. 네. 저도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살구나무 되게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항상 살구가 좀 익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노랗게 되면. 네, 되게 맛있어요. 그걸 또 네. 먹으면. 그러니까 살구도 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살구도 있고. 개살구 있고, 네. 참살구 있고. 아니 그 다른 문자 주시는데 아까 가야해 부르시니까 네. 좀 힘겨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뒤에 좀 꼭 불러달래요. 순이 찾아 가야해. 저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예. 신성 씨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자를 다시 주세요. 그러면 순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거기서부터 한번 불러달래요. 가야해, 가야해, 어서 가야해. 순이 찾아가야 해. 되는 거야? 아니, 이분은 자꾸 재밌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정석으로 잘해버리고. 진짜 잘하신다. 저번 주도 그러시더니. 네. 조만간 앨범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청취자분께서 저하고 김태현 씨 머리에 그 닭배슬 같은 거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오늘 저 우승자한테 씌워드릴 선덕여왕이 쓰던. 1000년 전에 여기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10억짜리 왕관이고 우린 이제 가야 해. 씨가 쓴 거는 그냥 예, 모조품이고 그런 거예요. 자, 현정 씨, 현정 씨. 네. 그 우리 오늘 다 부르셨잖아요, 곡을. 네. 오늘 이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 미련도 있고 좀 모자람도 있겠지만 소감 어떠세요? 오늘 소감 오늘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어머 그거 외웠어요? 아 그럼요 외웠죠.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이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현정 씨 찐이야. 아 찐이야. 두 분 자리 좀 마련해 드릴게요. 따로. 신성 씨는? 저도 이제 오늘까지 3주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야, 맞아, 네, 맞아. 마지막인데. 까먹고 있었네. 뭘 네, 하라고. 엊그저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1승 도전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3주가 흘렀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왕이 될지 아니면은 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주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행복했습니다. 예. 네. 그 우현정 씨 저 부모님께서 이제 대구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혹시 라디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앱으로요? 거기에 합표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대구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아버지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네. 아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데 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서 대구가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고 정말 아버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고모 할머니 조만간 꼭 대구 내려갈게요. 사랑해요. 통화는 자주 하세요? 통화는 자주 합니다. 에브리데이. 대구 아버지 내려갈게요. 그래도 아마 아버지가 내려오지 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내려오지 말라고 일단 아직까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굳고 말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동이에요 대구시에? 저는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동이요. 불로동?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 씨도 네. 이제는 정말 이기든 지시든 끝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3주 동안 하셨는데 네. 우리 소감 네. 3주 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저에게 한 표 한 표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3주 동안 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항상 나오는 우리 친구들, 가수 친구들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라고 네. 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그 친구들에게도 응원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 힘든 시간 하기 전에도 네. 영탁 씨 노래 나갔지, 장민호 씨 노래도 맞습니다. 나갔고. 네. 또 신성 씨도 나온 거고. 그 어때요? 미스터 트롯 초반으로 만약에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한다면? 다시 하게 된다면 뭐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또 제가 다른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통을 좀 고집하던 친구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소개해 주세요. 들기름 보이스 신성 씨에게 한 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아티스트 되세요. 곡 필요하면은 연락 좀 주세요. 벅찬 작곡가 드림. 힘든 작곡가 이분 예. 누구야? 벅찬 작곡가는 자꾸 지금 제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유사 상품을 듣고 있는데 이거 신성 씨 속으면 안 됩니다. 따로 연락하거나 혹시 김태현 선생님께서 보내신 건 아니죠? 여보세요. 네, 지금 나 혼자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떨려. 신성 씨 서바이벌 힘든 시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70, 제작진 30 합쳐서 오늘 우승자 뽑습니다. 1승에 도전하는 우현정 씨가 우승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본인 노래가 오늘 끝곡으로 나갈 거고요. 3승 도전하는 신성 씨가 우승하면 16대 허리케인 힘든 싱어 등급과 함께 역시 본인 노래가 끝곡으로 나갑니다. 우현정 대 신성, 신성 대 우현정. 청취자 여러분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아까 자꾸 벅찬 작곡가가 마음에 걸리네요. 자 오늘의 우승은 누구예요? 현정 씨, 우리 그 신성 오빠 요번에 잘 돼야 되니까 한번 오빠 확 밀어줍시다. 네. 신성! 오! 야, 뭐 청취자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현 씨, 저 네. 선동령 왕관 좀 씌워주시고. 자,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3주 동안 진짜 저에게 아낌없는 투표를 보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너튜브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오. 예, 부모님 저에게 이런 목소리를 주신 엄마 아버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좋은 목소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타 식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우현정 씨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허리케인 라디오에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 비타민 에너지 팡팡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16대 가왕에 등극한 신성. 사랑의 금메달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현정 씨, 신성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검 퀴즈 정답은 벚꽃입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거람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